지난해 대구를 떠난 사람 2명 가운데 1명이 청년이었습니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있더라도 그다지 매력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대구시가 시행하는 청년 유입 정책이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이규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의 청년 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 인구는 49만 명. 1년 사이 1만 5천 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순유출 인구 2만 6천여 명의 57%에 달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일단 대구에는 대기업이 없고요. 공기업도 많이 이전했다고 했지만 다른 지역보다 많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또 임금 문제도 큰 것 같아요. 다른 대구에 비해서 매우 낮기 때문에 진짜 대구에 살고 싶어도. 대학을 대구에서 다녀서 새로운 곳에 가고 싶기도 하고 더 큰 곳에서 일을 하는 게 살기도 편하고 다른 데도 가기 편한 것 같아서. 이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대구시도 청년 유입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대학과 유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만들기에 손을 모았고 5년간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는 미래인재 도시 조성 계획도 내놨습니다. 지방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인재의 정착 유입을 지원한다는 건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도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 배출하는 인재가 우리 지역의 기업, 연구소 또는 창업 벤처 기업에서 활용되고 또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고 또 떠나간 인재도 유입할 수 있도록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꾸어주는.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도 3.1건으로 조사돼 인구 소멸 가속도가 붙은 대구. 장기간 진행되는 이번 정책이 청년 인구 유입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